Actress Baek Jin-hee is known for her youthful features. The secret to looking young is her clear eyes and bright and clear skin. Instead of going to the dermatologist to have a clear complexion, she stated that she'd take care of her complexion at home by doing a facial pack every day. Actress Park Tan-hee is still very beautiful after marriage and giving birth. She said she uses a facial pack every day when she sat down with Jobis Korea. 그리고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몇 번 빼놓고 팩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1일 1팩, 그리고 촬영 있는 날은 무조건 차 안에서 20분 동안 팩 붙이고 가기. 예. 근데 그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You need to take good care of yourself to look beautiful.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데는 마스크팩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1일 1팩까지는 안 해봤는데 1일 1팩을 하려면 어떤 마스크팩이 좋은지, 그리고 언제 사용해야 좋은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팁을 추천받아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비씨. 네, 제가 1일 1팩이 좋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어떤 팩이 데일리 팩으로 좋을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다빈씨 피부 상태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제품을 몇 가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뭔가 계속 화장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어떤 팩을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우선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수분 부족뿐만이 아니고 단백질이 이제 없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서 또 건조해질 수가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피부에 탄탄한 단백질 필름막을 형성을 해줘서 피부 속 안에 수분은 물론이거니와 피부 겉에 표면에 단백질까지 탄탄하게 잡아주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팩 중에서도 조금 순한 제품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빨갛게 뾰루지 올라왔을 때에도 진정 효과가 매우 좋다고 많이들 느껴지시고, 피부가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도 그런 홍반 현상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여기에 이달의 제품이라고 추천해주시는 제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도 한번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3스텝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팩인데요. 첫 번째는 피부 필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 포탄 안에 있는 시트 마스크를 사용을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저희 여기 세 번째에 있는 토너 크림, 피부를 환하게 가꿔주는 토너 크림인데요. 나중에 뭐 쌩얼, 이렇게 눈속임 해줄 수 있는 그런 쌩얼 크림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맞아요. 제가 설명 주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마스크팩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 딱 한 개로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3스텝 마스크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제품 소개 받으신 거 위에 직접 올라가셔가지고 2층에 가면은 커피도 마시면서 체험도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안내해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제품들을 추천받았는데요. 각질 제거. 말로만 들어봤지 사실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3스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팩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3스텝 마스크팩을 사용하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다음날 조금 더 화사해진 피부톤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각질 제거 하면은 다빈처럼 건조한 친구들은 따갑거나 아니면 조금 빨갛게 일어나거나 이게 제품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굵은 알갱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좀 피부가 아프다고 느껴져서 조금 작은 알맹이가 있는 필링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우선 그런 뭔가 이게 알갱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필링, 말씀대로 그 필링 패드예요. 그래서
확실히 그냥 피부결 정돈하기 되게 좋고 금방 이렇게 또 잠깐 말하는 동안 이렇게 흡수가 돼가지고 이 위에다 마스크를 바르면 조금 더 잘 흡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떼볼까요? 얍.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자, 이 톤업 크림은 처음 들어봐요. 톤업 크림이라고 하면 살짝 색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녁에 바르고 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화장품이라고 하니까요. 걱정 말고 이렇게 바르시고 다음날 그대로 세수는 하셔야겠지만 그대로 나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 어떻게 보일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화장을 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뭐 그냥 이 손은 하얀 사람 손이고 이 손은 검은 사람 손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엄청 많이 썼는데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저한테 맞는 마스크팩도 추천 받아보고 직접 체험도 해봤는데요. 제가 1일 1팩을 위해서 저한테 맞는 제품들을 1층에 많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거운데요? 우선 저한테 맞는 제품들을 제가 직접 고르면 되나요? 네, 고르면 된다고 하니까 골라서 계획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계획표를 하루 종일 짜고 이거는 예쁘게 걸어놓고 지키지는 못하지만 지키려고 이번에는 해볼 테니까 우선 골라볼게요. 선생님 혹시 이 면봉 같이 생긴 이거는 얼마나 자주 써야 이게 적당한 건지 잘 모르겠어서 주 1, 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횟수인 것 같아요. 주 1, 2회. 그러면 월요일, 목요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왕 면봉을 그려 넣었습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다 채웠어요. 그럼 다음 주에 그것만 체크해볼게요. 다음 주에 1일 1팩을 하셨는지. 그건 할 수 있죠. 하면은 뭐 선물 주실 거예요? 하는 거 들어보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방송이니까 거짓말하면 요즘 법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얻어냈으니까 1일 1팩을 꾸준히 해서 꼭 상품을,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지치신 분들 1일 1팩으로 꾸준한 관리 실천으로 옮기시길 바랄게요. Facial packs are well loved not just in Korea but in all corners of the world. And they are loved because they are beneficial to your complexion. Make sure you enjoy facial packs every day and have perfect skin.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gain next time on Beauty Tech. See you next time. Bye!